이런 식으로 진지하게 해요. 진지하게. 미키마우스님 뱀이잖아요. 펜가이. 매일 입어줘요님 뱀이잖아요. 11개. 감사합니다. 너무 징그러워요. 그러시는데요. 나도 얘네들이 이런 메이크업을 어디서 받고 오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정말 진지하게. 정말 너무 할로윈을 진지하게 여기고 살고 있어. 할로윈 실제 이렇게 다니고, 이렇게 커플로 다니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커플이 두 명이 뭐 귀신 분장 뭐 이런 거 맞춰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되게 많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난 이런 건 좋은 것 같아. 멋있지 않아요? 약간 고대 그리스 어떤 느낌으로 그런 같이 다니는 것도 있고, 단체가 이렇게 다 같이 다니는 경우도 있어요. 뭐 친구들, 대학교 친구들 7명, 8명이 같이 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요즘 유행하는 거뭔줄 알아요? 김정은. 김정은 유행해요. 미국 애들 북한에 대해서 막 꼬집는 거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북한이 되게 적이라고 생각해요. 북한이 맨날 우리는 막 미국을 쳐부셔야 된다 이 얘기를 우리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데, 미국 애들은 그걸 되게 진지하게 듣고, 아, 우리나라에 있는 그 이라크 뭐 이런 애들도 우리의 적이지만 북한도 우리의 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김정은을 가지고 놀리는 걸 되게 좋아해요. 자, 또 사진 좀 보여드리면요. 제가 봤던 유머 중에서,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런 코스튬을 만약에 평범한 날 입었다면 정말 여성인권위원회에 막 얘는 진짜 신고 들어가고 난리 났겠죠. 하지만 할로윈 날만큼은 미국 사람들은 다 고삐를 풀어요. 그래서 고삐를 풀기 때문에 이러한 걸 입고 와도 그냥 이해될 순 있는 거죠.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노약자나 임산부는 좀 피해 주시고요. 평소 너무 큰 가슴을 좋아하지 않는다, 나는 A컵 여자를 좋아한다, 라고 하시는 분은 다른 채널로 넘어가 주세요. 나는, 큰 가슴 정말 싫다, 나는 작고 아담한 껌딱지가 좋다 하시는 분은 지금 다른 채널로 넘어가 주세요. 그분들에겐 이건 상당히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 문화라는 걸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남자가 입고 오는 사람도 있고, 이거를 장난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 아, 이거 좀 충격적일 수 있는데. 사실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노골적이잖아. 근데 나 이런 거 되게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걸 진짜 어떤 분이 지금 더러워요 이러시는데, 그냥 재밌게 즐겨요. 미국 애들은 그냥 할로윈 때는 약간 고삐를 풀어요. 블랙서드님 스케이커 2개 선물 감사합니다. 암더탑님 섹시하세요.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요, 저는 저 옆에 있는 경찰 여자가 더 마음에 들어요. 오호. 그러니까 모르겠어. 남자가 이렇게 큰 가슴이 있는 걸 입고 나온 것도 웃긴데, 여자가 그걸 또 받아쳐주는 장면도 웃기고,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정말 참 미국인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미국인스럽다 싶어요. 이런 거 유럽 가도 이 정도는 아닐 거예요. 근데 아참 미국인들 니들 답다. 에버유님이 전 정말 저런 문화가 좋아요. 아, 정말 좋으세요. 자, 그런데요. 제가 몇 가지 사진을 골라봤습니다. 제가 뽑은 The Worst Halloween Costume Ever. Alright? Do you guys understand me? The Worst Costume Ever. 그쵸? When I say the worst, it's like the worst, 최악이야. 저 사진은 샌디에고에 가시면서 찍은 사진인가요? 잠깐만. 내가 실제로 샌디에고에서 있으면서 찍은 사진들이 여기 있나? 있으면 좋겠다. 있으면 보여줄 수 있을 텐데. 잠깐만요. 보여줄 수 있는지 볼게요. 오라!
제 사진은 좀 그때 살이 많이 쪄서 공개하기가 좀 싫고요. 이런 사진. 이거는 제가 진짜 실제? 왜안 떠? 저희 룸메이트 언니들하고 같이 나갔던 거예요. 뭐 이런 사진들. 저희 룸메이트 언니들하고 같이 이거 실제. 노다 PD, TJ PD님 안녕하세요. 별풍선 11개 핑가이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요거는 저희가 진짜 실제로 이거는 제가 아니에요. 저희 룸메이트 언니예요. 이건 저희 룸메이트 언니. 요런 거 갔었고 그다음에 또 뭐. 정말 이건 미국 길거리에서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그 미국 길거리에 다니는 애들 이렇게 병원 복장, 뭐 앨리스 복장, 천사 복장. 근데 오히려 이렇게 평범한 옷을 입고 다니는 애들이 더 튄다니까요. 탈기잼님 안녕하세요. 별빛은 5개 펜가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또 뭐가 있지? 내가 직접 찍은 사진?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사람도 있었고 길거리에 또뭐 있지? 잠깐만요. 길거리 사진을 그때 당시는 많이 안 찍었던 것 같아. 아,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 명이서 똑같이 약간 뭐 원시 시대 이런 걸로 맞춰 입고 나와. 세상에 이거 보면 이거 얼마나 신경 많이 썼어? 이거 진짜 신경 많이 쓴 코스프레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정말 코스프레를 즐길 수 있는 문화가 되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내 사진은 안 보여줄게요.